경기장에 갔다 온 날도 봤던 경기를 TV로 다시 보는데 야. 진짜 좋아하시네. 아주 시끄럽게 죽겠어요. 엄마. 여자. 홈런 홈런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네, 장하다 네. 내 새끼 내 새끼 선수들이 혹시 실책이라도 하면 무섭게 변신한다 저 새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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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을 탈출하지 않아 갑자기 내 새끼 내 새끼 하다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앞집에서 이렇게 달려온 적도 있다니까요 아,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끝났으면 사연을 안 올렸죠 엄마는 선수들을 보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네? 프로야구 선수단 숙소에 청소 통미로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요? 진짜 미친 거예요 이렇게 선수들 보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숙소가 저희 집이 있는 대전에서 충남 서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엄마도 짐을 싸서 이제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서산까지? 네 대전에서 대박. 서산 아 엄마 미쳤어 그건 절대 안 돼 아유 너희도 다 컸고 어, 내 인생도 있는 거잖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반대만 해 아니 엄마 가기만 해봐도 진짜 꽉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두 달째 전쟁 중인데 엄마가 언제 떠나실지 몰라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참 야구에 미친 우리 엄마 야광 엄마 어쩜 좋죠 야 어머님이 이렇게 빠지고 정말 대단하다 대박이다 야, 그러니까 아이돌 쫓아다니는 팬이 아이돌 그 회사에 들어간 거지. 이제 취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아니 매니저도 그런 경우 있어. 굉장히 드물어요. 근데. 야,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로 들어가든가 막. 그게 되게 힘들어요. 이제 나중에 걸리면 이제 아 걸리면 안 돼. 쫓겨요. 회사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, 제가 들어봤거든요. 혹시 부모님께서 이렇게 깊게 빠졌던 취미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희 엄마가 그냥 뭐 양주 모으는 거 양주병을 네. 양주병 양주병이 막 독특하고 예쁜 거 되게 좋아하셔서 그렇게 찬장에 막 이렇게 막 모아주셨어요 그거 모으는 재미 이영자 씨도 사실 그런 거 잘 못 먹는데 이렇게 뭐 모으는 거 저는 좋아하죠. 진짜 연예계 초창기에 돼가지고 술 같은 걸 모으면 부자의 상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출연료 나오는 쪽쪽 양주를 계속 모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하기 시작했어요 팔 수도 없고 도둑이 싹 양주병을? 응 비싼 것만 쫙 가져간 거예요. 와. 그때부터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어갔어요.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영자 씨 집인지 몰랐나 보네요. 마주쳤으면 맞짱 떴지. 그니까. 진짜 맞짱 떴지. 서유는 본인이 빠진 건 없어요? 취미가? 영화. 영화에? 어느 정도 빠졌어요, 진짜? 정말 하루에 몇 편씩 봐요. 그거 봤던 것도 또 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해리포터 같은 거는 진짜 30번 넘게 봤고. 시리즈를 다?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? 그러니까 봤는데 예, 재밌으니까 봐도 또 가요. 또 보는 거야? 아, 동갑내기 한 50번 봤고요. 동갑내기 과외하기? 되게 많이 했어요. 되게 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.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. 사실 영화는 봤던 영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야구를 봤던 야구 경기는 결과를 다 아는데 다시 보기가 사실 힘들고요. 그리고 왜냐면 다시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안 좋은 장면 다 알잖아요. 그분은 가서 또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다 알고 있으면서. 자, 야구에 빠져 집까지 나가겠다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아유, 딸 이쁘네. 아니, 오늘 안 내려도 다 미인분들만 오셨네. 정말. 남성도 보겠다고 그 숙소에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?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은 하나잖아요. 예, 예. 근데 또 엄마 롯데 팬이세요. 롯데 팬이세요. 예? 아. 뭔 얘기예요? 그러면 나는 영탐 하는 거야, 영탐? 그러니까, 아니, 그런 건 아니고,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또 이제 갈 수가 없고 하니까 이제. 근데 또 야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냥 우리 하나 팬 애들이라도 보자 해서 이제 그. 알바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연춤을 좋아해서 자연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구 자체도 좋아하시는 야구 거야. 자체를 그냥 워낙 언제부터 좋아하시는데 야구를? 엄마는 옛날부터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원래 결혼 원래. 전부터? 네 결혼 전부터 이제 이게 옛날에 박찬호 선수 네 예. 다저스 했을 때 그때 경기를 보면서 막 현그린 막 이런 선수를 좀 알게 됐어 진짜 다저스 시절 박찬호 선수 그 옛날 현그린 네. 피하자 나오고 막 네. 피하자 막 이럴 때 네 그때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부터 야구 사실 아주머니들은 거의 그러니까. 알 수가 없는 어머니들은 거의 어머니 나이 때는 드라마죠 드라마는 다 깨지만 야구는
대박이다. 그리고 야구 좋아하더라도 숙소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죠. 아니 근데 뭐 그냥 어머니가 농담처럼 아유 나 서산 가면 안 되겠니 나 그 정도로 서운하다 얘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너무 진짜 심각하게